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창녕 우포늪에 위치한 우포 잠자리나라라는 곳에 왔는데요. 자, 이곳이 우포 잠자리나라긴 하지만 잠자리뿐만 아니라 잠자리와 생태가 이제 얽혀있는 또 다양한 생물들이 같이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곳에 또 엄청난 전시 생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와, 이제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자, 이 안에 어떤 생물들로 전시가 되어 있을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오늘 잠자리나라 안내를 도와주실 홍석택 팀장님과 김철학 팀장님이십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저를 안내해 주면서 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걸 봤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장면 중 하나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다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와, 몇 마리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3,4천 마리가. 와, 밀도가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뭐 빈틈없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될까요? 대단하시다. 일반 전시관에서는 이렇게 밀도 좁은 공간에 밀도 높은 사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잡식성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서 밀도가 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는 특수한 사료들을, 얘한테 맞는 사료들을 넣어주셔서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밀도가 증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성체들 사이사이에 이런 새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알 낳고 부화하고, 네, 계속 자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중간중간 이제 뭐 탈피한 개체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얀 개체들이 이제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들이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잘 구애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암컷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곤충이 한 18,000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수컷이 구애하는데, 이 이질바퀴만 주로 암컷이 구애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어디에 가서도 관찰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바닥에 보시면 약간 수박씨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바퀴벌레 알집이에요. 보통 이 알집 하나에 몇 개 정도씩 들어있을까요, 알이? 20개에서 30개. 영양 상태에 따라서 많으면 한 40개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바퀴는 그 우포 잠자리나라에서 한 10년 동안 누대 사육한 개체들입니다. 네네. 원래 그 바퀴 하면은 야행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개체들은 이제 그 빛에 적응을 해서 낮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개체들입니다. 아, 그렇죠. 자, 이 바퀴벌레들이 야행성 곤충이기도 하지만 음성중앙성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피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다가 불을 딱 켜면 싱크대 밑이나 이런 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점이, 이렇게 조명을 환하게 켜고 있는데도 얘들이 전혀 미동도 없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탈피도 하고 뭐 교미도 하고 빛에 완벽하게 적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요? 아, 얘들한테 필요한 단백질 성분, 네, 그 다음에 키틴 성분, 섬유질, 소화할 수 있는 소화제 같은 형태들의, 네, 다양한 성분들을 고루 맞춰줘서, 네, 이런 구현이 가능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 개체, 큰 개체, 허물 개체, 짝짓기 하는 개체,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암컷이 난괴, 알덩어리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런 모습도 관찰하실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큐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손쉽게 관찰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퀴벌레는 사람들한테 아주 혐오스럽고 위생에 쪽으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데, 꼭 그렇게만 보실 곤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바퀴는 자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바퀴벌레가 단순하게 혐오스러우고 징그러운 게 아니라 자연에서 죽은 사체나 부숙된 것들을 먹어가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환경정화곤충으로 아주 소중한 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김철학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바퀴벌레들은 혐오스러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자연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분해자 역할을 하는 그런 곤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퀴벌레들이 못 먹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유기물들을 모두 섭취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오늘 다양한 먹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곤충이라던가 그래서 곤충 사체 그리고 음식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는 외래종 황소개구리 사체를 한번 넣어서 아까 얼마나 잘 먹을지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잠자리랑 말벌이랑 그리고 나비까지 바로 달려오네요. 벌써 지금 잠자리 옆으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왔어요. 얘네들이 이거 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없어지나요? 일단은 한 마리가 먹기 시작하면 먹이 경쟁을 일으키면서 속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막 몰려오기 시작하네요. 오 금세 모인다. 얘네들 진짜 뭐 초식, 육식 뭐 갈 거 없이 뭐 속설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뭐 비누도 먹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비누도 먹긴 먹는데 네. 먹으면 바퀴벌레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비누에 있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자 여기다가는 당근. 자 어떤 게 선호도가 제일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대망의 황소개구리. 자 이건 외래종 황소개구리인데 와 개구리도 지금 바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당근에도 그새 바퀴벌레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 음식물 쓰레기. 자 요런 김밥을 한번 또 넣어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곤충 당근, 황소개구리,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인 김밥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봤거든요. 보통 이렇게 당근을 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만에 없어지나요? 이렇게 하나를 넣었다고 가정하면 오늘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한 시간 반 정도. 아 이게 한 시간 반이면 아예 없어져요? 네. 김밥에도 지금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와 자 이러니까 이제 주방에서 이거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진짜 먹성이 좋구나. 저 가져간다 얘. 바퀴벌레는 욕심이 엄청 많아요. 자기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조금 있으면 김밥이 분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벌써 계란 한 덩어리 들고 이제 나무 통막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리고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 황소개구리는 뭐 가죽이 질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선호도가 다른 이제 음식에 비해서는 약간은 떨어져 보여요. 그래도 이제 먹고 있긴 하네요. 지금 왕잠자리를 거의 다 바퀴벌레들이 뒤덮었어요. 자, 이 겉에 딱딱한 부분을 파헤치고 이 안쪽 살이 드러나니까 그 부분을 공략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다 한 곳에다가 맞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는 거. 자, 그리고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자, 저렇게 다 반응은 보이는데 이 가죽이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배도 막 부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진 않는데 평상시에 배고플 때 이 황소개구리를 주면 거의 뼈만 남기고 다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런 음식물인 김밥 같은 경우에도 먹기가 편해서인지 굉장히 많은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적극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바퀴에 대한 이제 오해가 바퀴벌레는 굉장히 더러운 곤충이다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이 원래 습하고 그렇게 어두운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 하수구나 그런 화장실 같은 데서 발견돼서 그런 더러운 곳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더러운 곳을 좋아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발견될 뿐인데 자 무튼 그렇게 막 혐오스러운 곤충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조금 혐오스러운가요? 아름답죠. 아름답나요? 자 여러분들 또 육상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또 바다의 바퀴벌레 갯강구. 자 갯강구 아시죠 여러분들? 갯강구가 이렇게 전시관에 전시된 건 전 처음 보는데 거의 최초 아닌가요 국내에서? 네 맞아요. 야 갯강구 전시는 진짜 처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갯강구잖아요. 이제 강구라는 게 바퀴벌레를 뜻하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다에 사는 바퀴벌레라고 해서 갯강구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와 진짜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한 1,000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1,000마리 밖에요? 여기는 이제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전시도 특별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진짜 엄청난 노하우들이 숨어있는 전시관입니다. 정말 생물에 미쳐있는 분들이 만드신 거라서 와 진짜 갯강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여러분들은 지금 물멍이 아닌 바퀴멍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보고 계십니다.